21살 하던 영디생들을 보면은 저희 집에 지금 대학생들이 멀리 이제 대구에 있다가 가서 전화로 이제 친구들 막 상담을 하러 오면은 좀 자기네들끼리 뭔가가 잘안 풀린다고 많이들 전화 상담을 해요. 근데 지금 이제 6월 달로 봐도 답답한 일들이 지금은 조금 잘안 풀리는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니까 조금 차분하게 공부에만 열중하셨으면 좋겠고요. 33살 영띠. 어쨌든 뭐 내가 뭐 상담이라든가 뭐 이런 직업적으로 보면은 조금씩 풀려나간다고 봐요. 그렇지만 또 내가 이 달에는 뭔가가 거래라든가 이런 게 성사가 잘안 되는 달이니까 조금 그런 것들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45세 영띠는요, 금전이 그동안에 많이 막혀 있었잖아요. 그래도 6월 달에는 조금씩 풀려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57세 영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보통 7살을 보면 남자들 같은 경우 성주운이라고도 해요. 근데 또 사마비 들었다고도 하지만은 6월 달에는 좋지가 못해요. 내가 손해볼 일이라든가 뭐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는 달이니까 조심하시면 좋겠고, 65세는 6월 달에는 특히나 좀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건강이 급작스럽게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도 보이거든요. 7월 달로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기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매번 제가 얘기를 하지만은 뭔가를 여기 오시는 천공사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이제 뭐좀 시작을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7월 달에 좀 용띠생들은 좀 삼가해 주세요. 안 됩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지만은 본인들 수에서도 지금은 안 돼요. 이러다 보면은 금전이라든가 이런 걸다 손해를 보고, 안 그래도 금전줄이 다 막혀 있는 상황인데 새롭게 일을 시작하면 그 있는 돈마저도 날려버릴 수가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또 사람에 따라서 틀리니까 꼭 해야 되실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33살 영띠로 보면은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모든 게다 막혀 있어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다툼 조심하시고. 45세 용띠생들 분들은 부동산 쪽으로 이사라든가 이런 거할때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57살 갑진생이죠. 7월 달은 조금씩 풀려나가니까 7월 달에는 그래도 조금 풀려나갑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고요. 60세, 이제 69수잖아요. 9수는 항상 좀 조심은 하셔야 돼요. 저는 항상 60, 70 이렇게 되시면 건강이 최고라고 봐요. 건강이 나빠지면 금전도 손해보고, 자식하고도 불화도 생기고, 다른 사람하고도 불화도 생기니까 조심하시고. 8월 달 운기를 얘기하면은 직장이라든가 부동산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보통 저희 집에 천공사에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어디 가니까 나는 사마비 들어서 용띠니까 좋다 카더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그런 말을 들어서 안 좋진 않아요. 좋다 하면 사람들이 업돼 갖고 뭐 일을 진행을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런데 8월 달에는 내가 뭐 부동산이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때는 소자본으로 작게 하는 거는 괜찮겠지만은 너무 무리하게는 진행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까지는 아무래도 6, 7, 8월 달뿐만 아니고 조금 이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돈이 제일 문제죠, 그죠? 대구 유명한 점주 혜원이가, 천공사 혜원이가 또 화이팅 해주고 있잖아요. 오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드리고, 항상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제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응원해드리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요. 이루고자 하는 일마다 화이팅 하시기를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